뭔 일이야? 행운과 행재까지 몰고 오는 3월 4월의 양띠 운세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양력으로 3월 4월의 양띠의 재물은, 사업은, 직장운, 직업운, 건강운, 애정운은 물론 행운과 행재까지 몰고 오는 양띠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운세 알아볼까요? 재물운입니다. 기인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재물운이 발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예상치 못하는 행운은 물론 행재까지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3, 4월의 사업은 직장은요, 새로운 방향을 잡는 시기로 사업적으로는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면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노력한 것만큼 인정을 받는 등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요령이나 편법은 탈을 만들 수 있고, 원칙과 순리는 성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애정운입니다. 소가리를 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돌싱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설계하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혼자에게는 상대에게 믿는 마음이 강해지며 다른 때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타락하게 보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운인데요. 날씨가 화창한 봄철을 맞아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일부의 양띠생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나이별 3월 4월 운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1943년 개미생입니다. 재물운은 가족들에게 돈 나갈 일이 있으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끼려는 마음이 앞서면 나간을 돈을 지키는 대신에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운은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원칙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생각지 않는 문서가 움직이는 등 행운이 따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내가 배려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 줄 것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칭찬에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건강운은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3, 4월에는 충분한 수면과 제철 음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가벼운 산책이나 적당한 걷기는 기분까지 좋아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69세입니다. 재물운은 나를 돕는 사람으로 금전운이 최상의 기운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이 침체한 시기라면 3, 4월부터 서서히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나 과욕은 적지 않은 손실을 부르게 되며 부동산 투자 등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은 예상치 못한 일이 큰 기쁨을 주고 또 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큰 행운을 몰고 행재를 몰고 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일과 재물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직장운은 직장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며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 아래 사람이나 주변 동료들과 공감대가 필요하고 조금은 양보와 이해가 편안한 직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애정운은 부부지간에
자존심 대신에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오해와 갈등을 빚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운은 남성들은 뇌졸중이나 신장염이 우려되고 여성들은 우울증이나 관절염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므로 3, 4월에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입니다. 재물운은 지금은 여전히 답답하고 재물운이 안 풀리는 것 같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파이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정미생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는 경제적인 행운도 분명히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그간 진행하는 일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씩 둘씩 풀리는 시기입니다. 기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유익한 일감도 얻게 되고요. 또 새로운 일의 사업이나 확장은 운의 흐름에 이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운은 욕심이 앞서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앞서면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관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보상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솔로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이성과 모임이나 술자리 혹은 직장에서 인연이 닿을 수 있으며 깊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는 불필요한 만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가정불화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신중한 행동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운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남성은 심혈관이나 간 질환을 조심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질환 등으로 몸에 칼을 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79년생 김희생 45세입니다. 재물운은 이른 봄까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3월 4월에 이르러서 새로운 일의 시작과 진행하는 일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재물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 행재수도 따르는 운이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해당이 될까요? 아무튼 답답했던 재물운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업은 그동안 정말로 안 풀리고 답답했지요. 새롭게 일할 기회가 열리고 다른 거래 업체와의 협력으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빠지게 될 거예요. 직업은 이 직장인들은 발전과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애정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또 커플인 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서로 믿는 마음이 커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운동이나 이동 중에 몸을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텐데요.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1년생 신미생입니다. 재물운은 서서히 발복이 되고 좋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던 일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그로 인해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운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낙선 환경에서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견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부는 조직 안에서 승진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애정우는 3, 4월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성과 친해질 기회도 잦게 됩니다. 싱글이면 이성운의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돌싱이든 커플이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애정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이 평소에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3년생 개미생입니다. 올해 21살이죠. 진로운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 시험에 상당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진로운이 안정이 되고 좋으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다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로는 감정의 변화가 없는 달이고 커플은 가벼운 다툼이 있으므로 인내와 희생만이 이러한 부분들을 봉합할 수 있는 달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해주면 상대방 또한 나에게 호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3월, 4월에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양띠는 오행성분으로 나누면 화에 해당이 되고 자체의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재물을 부르는 색은 흰색이고 기인과 인기와 명예를 부르는 색은 검정색입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양력 3월, 4월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겉옷이나 속옷을 챙겨 입으면 아주 행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신 있게 출발하셔서 행운도 만나고 행재까지 얻는 기이한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